산업용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세계 최고라고 평가되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은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산업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 산업의 필수재를 생산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의 기술을 알아보기 위해 극찬기업 제작진이 찾아가 보았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위치한 기업. 안으로 들어서니 한창 회의 중인 사람들. 제작진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 기다리다 못해 먼저 인사를 건네보는데, 안에 들어있는 무슨 물을 갖다가 제가 여기에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는 중이셨어요? 저희 팀원들과 세종에 관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종이요? 어떤 세종을 말씀하시는 거죠? 반도체 공정에서 처음부터 생기는 불순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세정 기술입니다. 매우 미세한 공정을 다루는 반도체 공정의 경우 웨이퍼 표면에 생기는 미량의 불순물은 제품의 수율과 신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웨이퍼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세정 공정은 반도체 공정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한다. 반도체 공정에서 세정은 매우 중요한데요. 세정이 안 된 제품은 절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정을 위해서는 순도가 높은 고순도 황산이 필요한데, 저희는 고순도 황산을 생산하기 위한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세정 과정에는 다양한 화학물이 쓰이는데, 이 중 가장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황산을 10파트 퍼 트릴리온 이하의 전자극 크기로 만드는 것을 고순도 황산이라고 한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 품질의 대한민국 반도체 황산이라고 하는데, 고순도 황산 생산 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료가 정제탑을 지나가게 됩니다. 정제탑을 지나가게 되면 불순물이 걸러지고, 걸러진 불순물이 흡수탑에서 물과 만나 황산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물도 초순수여야 되고 외부 공기가 공장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질소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고순도 황산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기업은 30여 년간의 노하우와 시행착오 끝에 삼산화황과 물이 만나 황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없는 고순도의 황산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해냈다고 한다.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제작된 고순도 황산 설비는 다양한 반도체 관련 기업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데, 협력사는 고순도 황산 제조 특허를 보유한 강소기업이며, 저희는 나노 기술을 바탕으로 고순도 황산 제조 설계 시행을 하는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만나 반도체 산업 전반에 기술적 협력 관계를 갖고 최고의 기술 구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고순도 황산 생산 특허 기술을 개발해낸 기업은 기업 자신들의 이익보다는 K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들의 기술을 국내 협력사에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저희는 세계적인 그 노하우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이 기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얼마 전에 불산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그 불산 공급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한 라인이 다 서버릴 수 있는 위기를 겪었죠. 우리는 그 사태를 방지하고자 국내에 고순도 황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게 기술 비용 60억을 공여하겠다라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있었던 다양한 세계 산업 경쟁 속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업체들과 협력해오면서 기술 개발에 매진해온 사람들. 이들이 만들고자 하는 앞으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저희 회사는 지금 전자극 황산을 생산을 하는 기본을 세계 최고로 이끌어올리고, 암모니아와 질산 생산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적인 화학기업, 세계적인 강소기업이 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고순도 황산의 세계 최고의 기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화이팅! 세계라는 거대한 시장 속에서 보다 특별하고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K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개척하며 기업 상생의 표본을 그려나가고 있는 극찬기업을
응원합니다.